2004년 12월, 21세기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인류는 가장 끔찍한 자연재해를 겪었다. 이렇게 강력한 지진해의 쓰나미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생생한 영상으로 포착된 건 2004년이 최초였다. 남아시아를 공포에 떨게 한 이 괴물이 가장 큰 희생양으로 삼은 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었다. 거의 30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피해는 20만에 가까웠다. 수마트라 섬의 상처가 채 가시기 전 잇따른 자연재해가 최근엔 인구 1억 2천의 자바섬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지난 7월 17일, 이번엔 쓰나미가 자바섬 남서부 해안을 덮쳤다. 피해 지역과 규모는 2004년보다 훨씬 적었지만 지진과 화산 폭발에 이어 터진 일이라 자바섬 주민들이 느낀 공포는 극에 달했다. 하루 농사일을 마친 월요일 저녁, 화산 토양을 이용해 고랭지 농업을 하는 자바섬 내륙의 고원지대 마을은 평온하고 고요하기만 했다. KBS 스페셜 제작팀은 화산지대 주민들의 생활을 촬영하고 있었다. 저녁 6시경, 산골 작은 마을까지 자바섬 남부 해안에 쓰나미가 밀려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안지대까지 가는 왕복 2차선은 좁기만 했다. 현지 조간 신문들은 긴급으로 피해 상황을 전하고 있었다. 피해 지역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길은 줄지어 올라오는 오토바이와 사람들로 북적였다.
쓰나미가 덮친 직후부터 해안가 주민들은 후속파가 몰려올까 두려워 고지대로 이동 중이었다. Itu memang ada tsunami. Gempanya kan pusatnya di Pangandaran, yang paling parah Pangandaran ceritanya gitu loh. Terus yang kesini-kesini kecil loh. Paling-paling radius 5 radius 1 meter, ketinggian setengah meter. Iya, sampai 1 kilo gitu. Kejadiannya tiba-tiba ya, Mas. Ya tiba-tiba. Terus orang-orang di sini gimana? Panik apa? Ya panik semua. Ceritain aja. Ya wong saya aslinya orang sini, tapi kan dari sana ke sini semua pengungsi itu, gitu kan banyak pengungsi. Tadi malam macet, sempat macet sini jalan. Terus ada yang tiduran di sini juga. Tadi pagi pulang, tapi kan sekarang suruh mengungsi lagi, mungkin ini pada ini lagi sih. Masih panik lah. Soalnya udah trauma, ada yang di itu Aceh sih. Iya, traumanya gitu.2004년 12월 26일 오전 7시 58분 수마트라섬 160km 떨어진 해저 30km 지점에서 진도 9.6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2만 3천 개에 맞먹는 에너지가 위쪽의 바닷물에 전달됐고 이때 생긴 높이 10m의 거대한 파도가 시속 800km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수마트라섬 북부에서 발생한 해일이 2시간 만에 1200km를 주파해 섬나라 스리랑카의 해안을 쑥밭으로 만들었다.